이렇게 세계 오순절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비무장지대 평화누리 공원에서 기도 대성회를 열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넘어 에큐메니컬과 복음주의 등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됨을 위해 협력하고 신학적 대화를 나누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휠체어 댄스 스포츠를 선보이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댄스 스포츠 연맹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휠체어 댄스 스포츠를 대중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오늘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몸과 마음이 지친 청년들을 위해 성일교회가 마련한 1회 청년 비전 콘퍼런스가 열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26회 세계 오순절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대회의 마지막 날에는 비무장지대 평화누리공원에서 기도 대성회를 열었는데요. 행사에서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가깝고도 먼 북녘 땅이 보이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뜨거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박 3일 열린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 마지막 날 진행한 기도 대성회 현장입니다. 현장에는 한반도 평화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하려는 2만 성도가 모였습니다. 임지 평화의 놀이공원에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한다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고 세계 평화가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This is my second visit to the venue, but first time participating in the crusade like this. For us, people of Ukraine that struggling for the war for 8 years, it is important. It was important to learn how do you Christians of Korea. 77년 남북 전쟁 이후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자 평화의 상징인 평화 누리공원. 이번 행사는 분단의 상징인 곳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세계 오순절 협회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수석 목회자를 비롯해 교계 인사의 설교와 합심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Hari-hari ini Tuhan mencurahkan Roh Kudus yang luar biasa dengan Pentakosta ketiga ini amanat agung akan selesai. Let us pray, Lord, we come now as like Moses, and we pray, pray in the Holy Ghost. 이어진 특별 기도 시간엔 오순절 부흥과 성령 충만, 전도 회복, 소외된 이웃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절망에 찬 우리에게 승리의 발에 불어서 우리가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곧 그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북한에서 성령의 바람을 위하여 주옵소서.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세계 기독교 포럼 2022년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에큐메니컬과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세계 기독교 포럼 2022년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영성교회가 주최했습니다. In this time of exile, I trust that God is with us and that He is working for us. Meanwhile, what we need to do is to restore our faith and our identity. 세계 기독교 포럼은 교단 교파를 넘어 에큐메니컬과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협력하고 신학적 대화를 나누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대륙별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아시아 지역 모임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렸습니다. 특히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지역인 한국에서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There is no country which is such a spiritual stronghold. which has also the financial muscle. So go on and go forth. And let's do it together as brothers and sisters. 이번 대회는 지난 14일 만찬을 시작으로 17일까지 다종교 상황에서의 신앙을 주제로 한 10번의 세션, 소그룹 토론, 저녁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지도자들은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며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Pentecostal Evangelical Ecumenical
belong together in the form of all Christian families. For only hand in hand, we shall from now on go farther and further. The GCF is the fruit of the CUB. So I would like to particularly thank for your leadership in the formation of CUB. 한편 오는 2024년에는 가나 아크라에서 제4회 세계 기독교 포럼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독문화를 넘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문화축제인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댄스 스포츠 중에서 휠체어 댄스 스포츠를 선보이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댄스 스포츠 연맹이 이번 문화축제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준비가 한창인 현장을 송은주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댄스 스포츠 연맹 연수원입니다. 연수원에 들어서자 선율에 맞춰 휠체어를 탄 댄스 스포츠 선수들이 연습에 한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댄스 스포츠 연맹은 대한민국의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문화행렬축제 2022 코리아 퍼레이드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휠체어 댄스 스포츠를 대중에 알릴 계획입니다. 휠체어 댄스 스포츠를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계셔서 저희 홍보 및 또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코로나로 힘들었던 우리 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퍼레이드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휠체어 댄스 스포츠는 휠체어 사용자와 비장애인이 파트너십을 이루는 콤비, 두 명의 휠체어 사용자가 파트너십을 이루는 듀오 댄스, 그리고 한 명의 휠체어 사용자가 단독으로 춤을 추는 싱글 댄스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 40여 개의 나라에서 약 4천 명의 휠체어 사용자와 1,500 명의 비장애인이 파트너십을 이루며 다양한 참여 방식으로 휠체어 댄스 스포츠를 하는 추세입니다. 파트너와 같이 텐션을 맞춰서 그 음악에 나오는 그러한 분위기와 에너지를 몸으로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댄스 스포츠의 장점일 것 같고요. 또 휠체어 댄스 스포츠의 장점이라고 하면 바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동적인 움직임과 또 화려함이 또 플러스 되지 않을까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 메달 3관왕을 달성한 최문정 선수. 최 선수는 이번 2022 코리아 퍼레이드에서 비장애 스탠딩 파트너와 인형의 꿈이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비록 휠체어를 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일반 댄스포츠 종목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또 비장애인과 장애인 서로 어울려서 같이 융합돼서 함께 춤을 출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종교와 국가 그리고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2022 코리아 퍼레이드. 장애를 뛰어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소통의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한국기독교영화제 추진위원회가 한국기독교영화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콘텐츠를 전파하고 기독교 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제7회 한국기독교영화제가 세비섬에서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영화제는 지난 2016년 한국기독교 단편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인재를 육성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조직됐습니다. 글로벌 인재, 또 영성과 전문성의 균형을 맞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과 그 소망으로 인한 새로운 삶으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마다 다 절망과 고통, 슬픔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둠 속에 등불인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소망을 갖다가 좀 전하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미디어 쪽으로 그 주제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고, 이날 행사에서는 크리스천 영화 예술인을 포함한 유명 인사들의 레드카펫 입장과
포토월 진행에 이어 주최 측 인사말과 함께 축하 무대가 이어지며 영화제 열기를 더했습니다. 특별 상영작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영화 작품상으로 오른 바비 가라베디안 감독의 모스트를 상영하며 특별 명예상으로 울지마 엄마를 포함해 KCFF 후보작들이 소개됐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개혁신학회가 54차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소기천 회장의 사회로 시작한 개회예배에서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설교와 함께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장 총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며 신학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매달리니까 이렇게 영육간에 축복해줬다. 영혼을 구원해라고 그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혁신학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기독교 학술원 김영한 원장이 기조 강연했으며 학술상 시상식에서는 백석대 박찬호, 아신대 한상화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 이윤석 원장을 비롯해 총신대 배춘섭, 서울신대 김성원, 장신대 소기천, 한세대 이관표, 백성예술대 안용준 교수 등이 각각 발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면모를 살펴보면 취지와 달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편향된 개념과 용어를 현실화해 우리 자녀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성 관련 내용들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교 학점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12대 이성화 이사장이 이임하고 13대 신임 이사장에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선교사들의 후원 중단과 노령화, 본부 부채 등의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1만 교회 1만 성도가 매월 만 원씩 후원하는 만만만 기도운동을 선포하고 총회와 교회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GMS 발전을 위해 예장합동총회가 5억 원, 전주 양정교회가 1억 원의 후원금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성일교회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지친 청년들을 위한 자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비전과 정체성을 제시하기 위해 성일교회가 마련한 1회 청년 비전 콘퍼런스가 열린 사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청년들에게 미래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강연과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스토리를 담은 토크 콘서트가 한창입니다. 청년들에게 비전과 정체성을 제시하기 위해 성일교회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지원한 제1회 청년 비전 컨퍼런스 현장입니다. 성일교회 이영배 목사는 교회 주변에 대학교와 청년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자 컨퍼런스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비가 날개짓 하나 하면 어느 반대편에 있는 곳에 큰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지역사회도 그렇고 또 청년들에게도 뭔가 꿈틀거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날개짓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당신의 정체성을 리뉴얼하라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는 그룹 시크릿의 전 멤버 송지훈 배우를 비롯해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 대표, 유튜버 유일의 박위, 개그맨 오지연, 찬양 사역자 전운주 등이 청년들을 위해 강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8년 전에 이제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휠체어 타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었거든요. 오늘 오신 청년분들이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김선정 개그우먼의 사회로 달빛 마을, 홍대광, 커피 소년, 범키 등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음악 공연과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스토리가 담긴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도 했고 특히 또 말씀을 많이 사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세상 속에서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지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이 있다. 그것을 찾자라는 그러한 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또 좀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금 제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성일교회 청년부는 침체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농구장, 풋살장, 체육공원, 캠핑장 등을 만들어 청년들이 교회에서 건강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한 훈련과 양육에 매진해 왔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에도 지난 3년간 성일교회 청년부는 3배 이상 부흥했고 이 같은 경험을 지역 청년들과 나누고자 컨퍼런스를 마련한 겁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저는 개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청년부와 청년부에 연합할 수 있는 좀 교두보를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교회 중심주의가 아니라 교단을 초월해서 청년부가 연합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예배를 모이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다시 한번 소생의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부천 세종병원과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단체는 해외 심장병 어린이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한 협약을 통해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선정해 진료와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성명을 통해 아동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아동기본법은 모든 어린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어린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드뷰티엔즈와 해돋는 마을이 노인의 날을 맞아 밥사랑 잔치와 선물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월드뷰티엔즈 최에스더 회장은 따뜻한 마음을 모아 준비한 행사를 통해 어르신분들이 용기를 갖고 사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강서교회가 안성가연교회에서 농어촌교회 리모델링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3일 동안 진행한 리모델링 사역에는 강서교회 성도 약 40명이 참여해 가연교회 본당과 현관 등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김제 금산교회에서 100년 전 예배를 재현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로교단에서 세 차례 총회장을 지내면서도 농촌 목회를 이어간 고 이자익 목사를 기념한 자리인데요. 그의 숭고한 신앙정신을 이어받는 이자익 목회자상 수상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김제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위치한 금산교회, 기역자 모양의 예배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복을 입은 성도들이 하얗게 드리운 휘장을 기준으로 남녀 성별을 구분해 앉았습니다. 풍금이 울리자 1900년대 번역된 옛날 가사로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신할 사람, 예수 신. 막대가 붙은 헌금 용체로 헌금도 걷습니다. 이자익 목사 기념사업회가 이자익 목회자상 수상 감사 예배를 드리며 100년 전 예배를 재현한 겁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당시를 재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또 옛 추억을 더듬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통 복장으로 또 전통식인 예배 방식으로 1925년 발행된 대한예수교장로의 예식서를 참고한 이번 예배에선 금산교회 김종원 목사가 고 이자익 목사의 1953년 설교 원문을 대독했습니다. 천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즉 어느 나라 어느 족속이든지 다 한 집안이라 하여 빈부를 택하지 않고 이자익 목사 기념사업회는 세 차례나 장로교단 총회장을 지냈으면서도 명예나 재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묵묵히 농촌 목회를 이어온 이자익 목사를 기리며 농어촌 교회나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사역자에게 이자익 목회자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마부 출신의 장로가 되시고 총회장을 세 번 하시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다 노회장을 하시고 20여 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 어른을 왜 모를까? 부랴부랴 이 어른을 살려내야 되겠다. 제8회 이자익 목회자상은 37년간 아프리카 7개국의 700여 교회를 개척하고 교육과 농장, 구제사역을 펼친 김종량 선교사가 받았습니다. 김 선교사는 이자익 목사의 정신을 받들어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남은 여생은 뭐든지 어려운 곳에 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그런 집념으로 이렇게 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빈과 겸손의 자세로 낮은 곳을 찾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쓴 이자익 목사. 그의 숭고한 신앙 정신은 오늘도 후세에 울림을 전하며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건축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낙후된 지역의 교회와 사택을 리모델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지 선교회인데요. 오늘은 오지 선교회를 섬기고 있으신 최상철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먼저 오지 선교회가 어떤 단체인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지 선교회는 2019년 7월에 건축에 대한 달란트를 가지신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세워진 평신도 중심 선교 단체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지 선교회는 낙후되고 소외된 오지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재능 기부를 하는 그런 봉사단체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오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또 낡고 비가 새는 교회들을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또 목사님이 사시는 사택을 수리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만큼이나 또 받은 은혜 또한 크실 것 같은데요. 사회 가운데 경험한 뜻깊은 사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난 10월 10일 날 우리가 2박 3일 동안 전남 완도에 있는 동고교회를 찾아가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고교회는 4년 동안 비가 새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교회를 보수하고 수리해야 되는데 동고교회 재정 상황은 지금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서울에 있는 또 도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4년 동안 교회를 수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저희 오지선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지선교회가 그곳에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준비하고 해서 그 강철 패널로 지붕을 완전히 새롭게 덮어서 방수공사를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도 그렇고 사택에도 그렇고 전기가 누전이 되고 또 누전판에 오래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마침 서울에 있는 상신교회 선성 목사님과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장로님 한 분이 전기된 달란트가 있어서 그 교회와 사택 전체에 전기를 새롭게 수리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고요. 또 여수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아직 교회도 다니지 않는 그분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으신데요. 여기저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교를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성교의 운영에는 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지금도 오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저희 선교회에 도움을 청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교회를 방문해 보면 당장 수리해야 될 만큼 시급한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오지 선교회가 인력이나 재정난으로 그 많은 교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오지 선교회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재능 기부만 하고 자재비는 개 교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정했지만 실제로 오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자재비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 보니까 회원들이 재능 기부뿐만 아니라 자재비까지도 내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오지선교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우리 오지선교회 자원봉사자들이 10여 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 우리가 이름을 오지선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에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출발했습니다. 오지선교회라는 이름 속에는 올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자. 그리고 오지에 있는 미자리 교회들을 섬기자. 그리고 일을 하면서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일을 하자. 이런 의미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만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인력도 재정도 많이 어렵고 열악해서 저희가 지금 매월 한 개 교회만 선정해서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 재능기부자들을 확보해서 우리 오지선교회에 신청하는 모든 교회들을 섬기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 또 꿈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를 정말 마음껏 섬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순천시 기독교총연합회와 순천시청 공직자선교회가 2022년 순천시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연합회 고문 김동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순천시 복음화와 이단 척결,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은혜 나눔 사랑의 봉사단 창립총회가 광영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봉사단 초대단장으로 선임된 광영중앙교회 한상수 장로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사랑의 봉사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순천노회와 함께 지역을 위한 섬김 사역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목포복음교회는 교회 창립 67주년을 기념해 임직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식에서는 장로 장립과 집사 안수 및 취임, 그리고 권사 안수와 명예권사 취임을 통해 43명의 성도가 순종과 충성을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 통합 순천남노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이단대책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구리 이단상담소 소장 신현옥 목사는 코로나 이후 주춤했던 신천지 세력이 다시 활개치고 있다며 교회와 성도 모두가 분별해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평신도를 대상으로 순천지역 교회연합집회도 진행됐습니다. 현대종교이사장 박지일 교수 초청 이단 신천지 대책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목포 남부교회 한승강 목사는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단을 잘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연을 통해 탁지일 교수는 이단 문제가 생겼을 때 죄책감으로 감추는 것보다 건강한 노출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목포 양동제일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제를 위한 선교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양동제일교회 곽군용 목사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영생을 받은 부유한 자들로 이제는 받은 복을 나눠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한 바자회는 다양한 먹거리와 의류, 가전 등 아나바다 물품이 마련돼 주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제와이즈맨 한국지역 전남지구 순천광양지방은 매넷 활성화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레크레이션과 클래식 앙상블 공연에 이어 순천광양지방장 임희양 권사는 주제 강의를 통해 와이즈맨의 목적과 가치 추구를 위한 행복한 가정의 정립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티스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북입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석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8월보다 3%, 지난해보다는 24% 넘게 오른 154.38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에도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이나 컴퓨터, 전자기기 등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 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40주차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감염자의 3분의 1가량이 메타뉴모 바이러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유아에서 주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세기관지염과 폐렴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메타뉴모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알코올 중독 청소년의 회복을 돕기 위한 치유 캠프를 개최합니다. 캠프에는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센터와 정신건강센터가 선정한 중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 24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캠프에서는 알코올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자기조절 훈련과 개인 맞춤형 상담 치료를 통해 참가자들의 대인관계 회복과 마약 중독 극복을 도울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크라이나에 6천억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악화하지 않길 바란다며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석유수출기구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연합체인 OPEC+가 대규모 감산을 결정한 이후 미국의 반발 속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이 아닌 경제적 이유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 퍼레이드를 위해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이 퍼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